딱 한 분. 한 분. 저희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사연의 한 분. 선착순은 말고. 네, 진짜 딱 한 분. 그 예산에 맞게끔 최대한 어떻게든 맞춰서 창업을 해드릴게요. 그 최대한 어떻게든 맞춰서 창업을 해드린다는 구체적인 비용을 좀 말씀드리면 12평 기준 했을 때 사장님 나 조금 놀아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 중이셨나봐요. 아 네네 운동 중이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커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손보영입니다. 굉장히 젊으신데 대표님이세요? 아, 네, 제가 24살 때부터 네.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좀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제 개인 브랜드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전 31살입니다. 31살에 네네. 브랜드 커피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했었는데. 아, 프랜차이즈 카페요? 네네, 맞아요. 운영을 했었는데 1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네. 이제 물류 비용이나 이제 음료에 대한 맛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님들이 자꾸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창업했을 때는 월세 400만 원에서 창업을 진행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그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조금 당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아, 처음에 좀 비합리적이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매장 평수가 27평이었는데 네. 반을 잘라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신 분께서 200만 원 정도는 하루에 케이크 10개 정도 팔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충분히 납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케이크가 판매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겨울에 매출이 하루 매출이 한 16만 원? 네, 그 정도까지 떨어지고 도저히 이 프랜차이즈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이럴 거면 이제 제가 만들어서 제 걸 운영해 내가 차려보자. 네 맞습니다. 반대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그렇지 셋. 어떻게 난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 아, 네. 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네. 제가 군대를 22살 때 갔었거든요. 네. 이제 21살 때 한 두 달 정도 커피숍에서 다 일을 했어요. 네. 21살 때 뭐 알바식으로? 예예. 예. 네. 2011년도 12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포스나 이런 것도 없었고 수기로 이렇게 메모장 맞아요, 적고 맞아요. 현금 받고 네. 이렇게 결제했는데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제가 11시 출근했는데 바쁜 거 다 끝내고 시간을 보니까 오후 5시였던 거예요. 그때 아 이거 커피숍은 돈 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협상을 했죠. 자 군대는 안 가겠습니다. 네, 방위산업체로 빼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겠다 하셔서 자격증을 따와라. 방위산업체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격증 펼쳤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덮고 바로 신청했어요. 아, 바로 덮어버렸어요. 네네, 바로 덮고 독서실 결제하고 학원 다니고 그만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바로 갔습니다. 그럼 이 창업이 소자본 창업이에요? 네, 저희가 소자본 창업이 맞고요. 네. 타 브랜드보다 제가 이제 점주였어 봤고 그때 당시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순수하게 브랜드 안에 브랜드한테는 1억 5천을 투자를 했었고요. 이게 처음에는 모르고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1억 5천을 뽑는 데까지의 그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니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해시커피를 지금 창업을 할 때는 타 브랜드보다는 못해도 3천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저렴하게요? 예, 3천만 원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연락 와도 눈탱이 안 맞게 할 자신 있어요? 확신 있어요. 저희 브랜드를 창업을 한 점주님들한테 다 찾아가서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호언장담할 수 있고 제가 여섯 번째 매장 오픈한 친구 같은 경우도 총 투자 비용이 부동산 비용 포함해서 6천 에어컨까지 다 설치를 했어요. 6,700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오, 저렴하네요 진짜. 엄청 저렴하게 창업했고요. 이게 홀이 있는 거죠? 홀 15평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점주님들 인테리어를 할 때 평수가 넓다고 뭐 공시되어 있는 평당 뭐 180만 원, 200만 원 더 주세요 이렇게는 진행은 하진 않고요. 다들 좀 절박한 분들을 저희가 창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절박한 분들? 예, 맞아요.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따뜻한 상태에서 창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창업을 계속 해왔어요. 사장님이 뭐 진짜 풀대출
받고 막 내가 진짜 절실하게 네. 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많은 일부 대표님들이 네.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면은 그 시절을 잊고 네. 그냥 뭐 차려주기 급급하고 나는 이제 그 돈 먹을 거야 라는 좀 변질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장님은 그 초심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절대 안 흔들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아, 계속 혼자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올해 새해 때 정한 저만의 좀 이 가맹점 운영하는 목표가 있는데 원데이 원클리어라고 있어요. 뭐냐면 점주님께서 오늘 나한테 뭔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날 안에 처리를 하자. 아~ 무조건 그날 안에 다 처리하자. 아~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제가 현장을 다 돌아다닐 수 없고 지역마다의 상황도 다 다르고 소비자도 다 다른데 그럼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도 좀 달라요. 이럴 때는 그렇게 다양한 점주님들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점주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저희 또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1년 동안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원데이 원클리어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는 연락이 잘 안 오세요. 더 이상 이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고 뭔가 개선점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새롭게 오픈한 점주님한테 또 적용이 되다 보니 이게 저희도 편해지고 점주님들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장사가 또 잘 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 점주님들한테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그 피드백 받은 내용을 신규로 오픈한 점주님들한테 노하우를 전수를 또 해드리는 거죠. 옆에 뭐 대표님이 있고 뭐 그런 거 다 빼고 네. 방송 촬영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솔직한 채널입니다. 네. 해시커피 네. 차리니까 네. 만족합니까? 어 너무 좋아요. 그럼 장점 하나 말씀해 주세요. 장점이요? 일단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어. 그러니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커피숍에 커피가 맛없어 나오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근데 일단 저희는 주 고객층이 학생들이기도 하고 직장인들도 많이 오는데 다들 말씀을 하세요. 커피 맛있다고. 방학인데 이렇게 잘 돼요? 근데 방학인데 아마 학생들도 학교에 아직 있고 뭐 기숙사 사는 분도 있고 자취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는 그리고 일부 저가형 카페들의 편견하는 편견이 네. 저가니까 맛이 없어 맛이 떨어져 네. 근데 여기 맛있다고요? 네 오.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막 하진 않거든요. 대량 다 하고 저희 이거 저울에 건전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진짜 하나하나 다 계량 딱딱딱 해서? 네, 그러니까는 누가 만들어도 맛이 보람이 없는 이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해시커피에는 산미 있는 커피가 없어요? 저희는 산미 있는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 와, 처음 보네요. 저희는 고사하고 고산 아메리카노 A 타입 B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경쟁력이었어요? 이게 경쟁력입니다. 지금 경쟁력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이 이제 안정세니까. 네. 그 당시 너무 품적이지 않을까? 산미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했고요.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직원들이 고산고 다 하잖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산고를 홍보하고 고산고를 밀고 있는 브랜드는 없지 않냐. 그거 우리가 잡고 가자. 그게 우리 키워드가 돼야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여기도 보시면은 고산커피, 해시커피 그리고 어닝에도 보시면은 고산커피, 해시커피 메뉴에 보시면은 고산커피는 해시커피 이 고사단 말을 밀고 나가는 거구나. 네,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네온사인인데 밑에도 고산커피는 해시커피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거든요? 네. 최초죠? 최초입니다. 네. 그럼 막 몇 잔을 드시는 거예요? 진짜 연구를 위해서 몇백 잔을 드세요? 많이 드죠. 엄청 많이 먹고 제가 지금은 좀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배달로도 한때 코로나 때 치고 나가야 돼서 배달 경쟁력은 디저트다라 생각해서 와플을 만들자 해서 와플 반죽도 실제로 제가 10kg 정도 살쪄가면서 다 먹으면서 만든 반죽이에요. 이 반죽에 대한 레시피를 저희가 마진을 남기자니 이 점주님들 재료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그냥 레시피 그대로 다 전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디벨롭한 디저트 메뉴가 트러플을 다 디벨롭 시켰어요. 이것도 경쟁력이 있는데 어느 프랜차이즈를 가도 포또는 없어요. 포또 크로플이거든요. 포또 크로플이고 여기 보면은 매드갈리 크로플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개발한 거 계속 드시면서 10kg 쪄가면서? 아 당연하죠. 포또 크로플 처음 보네 진짜. 네 그리고 또 2000살 젤라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커피가 네. 맛있다 진짜. 지금 제가 왜 놀랐냐면은
커피 비싼데 비싼데 뭐 맛있는데 있죠. 네. 뭐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저는 이 저가형 커피에서 이 맛을 낸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네. 아, 진짜 맛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싸게 팔면서. 이거는 싸게 팔면서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본사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또 당연히 욕심이 생기죠. 그걸 참습니다. 계속 솔직합니다. 오, 솔직해. 네. 오, 솔직한 채널이. 아, 참는 아, 참으시는구나. 네, 솔직합니다, 많이. 사람인지라 한 지점 한 지점 계속 늘어가면서 내가 좀 어깨 뽕도 갑자기 뽕 맞을 수도 있고 네네. 막 이러지만 네. 아니야 같이 간다 참는다 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어. 지점 그냥 가서 일도 도와주고 다시 좀 초심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네. 문의를 하시면은 네. 이렇게 딱 상권을 분석도 해주실 거예요? 네 맞죠.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지역이 어느까지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 상관 안 해요. 계약만 되면은 어디든 가요. 찾을 때까지 갑니다. 아. 근데 이게 막 통영, 네. 막 서울, 일산 갑니다. 아. 예, 저희가 좀 방법이 노하우가 있는데 네. 처음에 사장님 몸이 하나인데 머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럼 그만큼 내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같이 받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아니 마음이 아니고 진짜 받으려요.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네. 3호점까지 다 운영을 하셨잖아요 혼자. 네, 네, 네. 하루에 네. 합쳐서 몇 잔까지 팔아보셨을 거예요 대략? 대략 한 1,700잔 정도. 1,700잔이요? 예예. 예. 하루에? 네네. 네. 배달 포함이에요? 그때 당시는 배달이 막 잘 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달은 거의 한 10% 정도밖에 비율이 안 나왔고요. 매장으로 거의 90% 차지했어요. 와. 그럼 배달 비용도 안 나가고 더 알짜네요. 아, 네, 맞아요. 아, 그 이 부분 정말 네.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저희한테도 창업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다들 궁금하는 게 그거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창업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그래서 얼마 파는지 그러면 얼마 남는지 딱 이 세 가지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그래서 창업비용에서는 만족이 되면 얼마 팔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얼마 파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저번 달 기준 했을 때 1,400만원, 1,800만원까지 판 지점도 있고 3,000만원 초반, 3,000만원 중반 네. 평균적으로는 2,000만원 중반 정도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을 얘기해주면은 좀 작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제가 혹시 저희도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나요? 라면 한 7,000만원, 8,000만원 좀 나온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어떤 업종일까요? 하면 커피 배달 커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배달 커피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커피숍 같은 경우는 다 24시간 영업 기준이에요. 저희는 아침에 장사를 해서 저녁에 마감을 하고요. 짧게 영업하는 지점 같은 경우는 12시간 영업, 좀 길게 하는 지점 같은 경우는 13시간 반 영업을 해요. 그 매출에서 4천만 원대 있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진실되게 사실 말씀드렸는데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진지하게 다른 브랜드를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제 현재 브랜드 운영한 대표님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운영은 대표의 생각으로 운영이 되고 대표가 생각한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전에 프랜차이즈 하셨을 때 대표님을 만나보고 카페 차리셨어요? 못 만났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느끼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에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분들이 네. 어느 지역인지 해외에서도 지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혜택 아닌 혜택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딱 한 분. 한 분. 저희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사연에 한 분. 선착순 말고. 네. 진짜 딱 한 분. 그 예산에 맞게끔 최대한 어떻게든 맞춰서 창업을 해드릴게요. 그 최대한 어떻게든 맞춰서 창업을 해드린다는 구체적인 비용을 좀 말씀드리면 12평 기준했을 때 보증금은 제가 잘 보겠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만드는 네, 창업비용으로 말씀드릴게요. 4,900만원까지는 저희 퀄리티로 맞춰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낮게 조금 더 노력한다면 4,500만원까지 저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분한테는 혜택하는 그런 혜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한 분. 그럼 저희 댓글이나 뭐 저희 뭐 전화 문의나 뭐 메일 왔을 때 대표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 이제
크림류 커피랑 네. 생과일 주스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드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커스텀을 한 거예요. 리유저블 컵을 인쇄는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붙여서 내가 원하는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서 자기가 꾸며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요? 요거는 제가 카페를 많이 다니면서 스티커들은 많은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의미 없다,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붙이면은 컵 잘 안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한 거 됩니다, 저희. 맞아요. 네,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생기고 있어요. 사장님께 해시커피라는 뭘까요? 저한테 해시커피라는 거는 제가 첫 장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느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제 모든 거를 좀 담은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31살이고 어리지만 장사는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좀 빠른 연생이라서 그때 당시로 그죠. 원래 나이로는 이제 연생을 치면 23살이었어요. 연생을 치면 23살 나이에 시작을 했고 8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지속을 해왔는데 누가 보면 그냥 8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 팩트거든요. PD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몰입하면 꿈에서도 이래요. 아, 워커홀릭이십니다. 계속. 네. 직장인들은 이제 8시간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지만, 전 눈 뜨면 일 시작해서, 눈 감고도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눈 떴을 때 일하는 시간은 평균 한 15시간, 16시간을 몰아서 목금 토요일 주말 안 쉬고 쭉 일해 왔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년이라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15년 정도는 일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진짜 멋있다.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절제가 됩니다. 조심히 가자. 그리고 남는 기록이거든요. 네, 욕심 부리지 말자. 네, 욕심 부리지 말자. 같이 가자. 네, 무조건 같이 가자.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해시커피를 찾아주실 많은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해시커피가 고소한 커피가 생각난다면 해시커피가 꼭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거고요. 전국적으로 고소한 커피를 모두가 즐길 수 있게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내년에 또 만나면은 엄청 늘어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오네요. 지금도 대박나셨지만 더욱더 번창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